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하는 진현입니다. 오늘은 요새 SNS에서 핫한 라이스페이퍼 치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닭가슴살을 준비해 주시고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닭가슴살을 자르신 후에는 다진 마늘, 고추,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에 간을 해준 뒤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불리고 닭가슴살을 올려 빈틈없이 말아주시면 됩니다. 라이스페이퍼 한 장은 크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 사용해주세요. 라이스페이퍼를 감싼 닭에 기름을 묻혀 에어프라이어에서 튀겨주면 됩니다. 190도 온도의 에어프라이어에서 15분 튀겨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치킨을 완성해봤는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그대로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 속까지 진짜 잘 익었어요. 이번에는 데리야끼 소스를 찍어서 속까지 진짜 잘 익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라이스페이퍼 치킨이 그 맛있고 간단해서 다른 요리들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김말이를 만들어봤는데요. 라이스페이퍼 위에 김과 당면을 올려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김말이를 만들 때는 라이스페이퍼 한 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라이스페이퍼에 만두소를 넣어 춘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치즈 피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콘치즈를 올릴 때 라이스페이퍼를 불려서 감싸면 치즈가 다 새어나와 먹기가 힘들어지니 라이스페이퍼를 불리지 말고 사용하세요. 김말이, 중건, 콘치즈 다 190도에서 15분 구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치킨, 만두, 김말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라이스페이퍼를 가지고도 여러가지 재료를 넣으면 무궁무진하게 요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가지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있다면 한 번쯤은 해볼 진짜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는 이 콘치즈를 먹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콘치즈 피자는 위에는 바삭하고 밑에는 약간 눅눅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를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